자, 그러면 2100만 개, 21 밀리언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 이 마무리 잡담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든가 부를 어떻게 측정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통장 잔고 계좌를 보게 되면, 우리 한 예전에 한 10년 전에? 10년 전에는 50억이면 부자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50억. 근데 요새는 50억이면은, 그뭐 대단한 부자 취급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도 오르고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제 인플레,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열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인플레이션에 의한 상대적 박탈감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일종의 BTC에서 얘기하는 스토어 오브 밸류. 요 얘기를 잠깐 오늘은 마무리 잡담으로 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저도 이 스토어 오브 밸류 기능이 비트코인의 아주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본연의 가치, 유틸리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BTC는 유틸리티가 없죠. BTC는 없고요, 유틸리티가. BSV는 있죠. 어떻게 있다? BSV의 유틸리티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죠. 단순히 데이터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인포메이션, 거래 인포메이션, 일종의 영수증, 계약서 등 비즈니스에서 이제 할수 있는 어떤 퍼블릭 공증 저장소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저장소에 이 엔트리에 자기의 문서를 저장해야 하는 니즈가 있고, 이 비용은 뭘로 내야 된다? 비트코인으로 내야 된다. BSV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본연의 이 화폐의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수요를 기반으로 가치를 갖게 되니까, 이제 이른바 본연 가치, 즉, intrinsic value라고 하죠. 그러면 이 본연 가치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가치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여기서의 가치 저장은 BTC가 얘기하는 그런 가치 저장과는 이제 비교가 안 되는 진정한 가치 저장이 될 수가 있는데, 자, 2100만 개면, 자, 210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고정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안 변하는 숫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 또는 100입니다. 자, 확률을 나타낼 때 이걸 이제 1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비율을 나타낼 때 100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요거 같은 얘기죠. 꽉차 있는 거를 얘기할 때 1이나 100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안 변해요. 왜 그렇죠? 상대적인 거니까. 자, 이 세상에 여기 이제 오늘 누구 할까요? 오늘 윤재웅님, 오늘 저기 정답을 제일 먼저 맞추신, 자, Y님이라고 할게요. 자, 이 세상에 Y님이랑 또 다른 X님이랑 두 분밖에 안 살아요. 세상에 단 둘만 살아요. 그리고 재화가 여기 이제 먹을 빵이 세 조각이 다예요. 그러면 이빵 하나에다가 우리가 하나에다가 100원이라고 해서 토탈 마켓캡을 300원이라고 하든 공 하나 더 붙여서 3,000원이라고 하든 이게 의미가 있나요? 그죠? 이게 의미가 없죠. 여기 가격을 얼마에 붙였는지 사실 의미가 있나요? 의미 있는 건 뭔가요? 누가 빵을 두 개를 먹을 것이냐? 이게 의미가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 전체 재화는 이게 빵, 이게 세 개가 다예요. 그러면, 나빵 하나, 그러니까 Y님 빵 하나, X 빵두 개. 자, 여기다가 금액을 어떻게 붙이는 게 효율적일까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법정화폐라든가 이런 거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 숫자가 계좌에 고정되어 있지만, 사실은 상대적인 사회적인 상대적 가치는 매번 변하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제대로 된게 아니겠다. 그럼 어떻게 한다? 나는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 X는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법적으로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가치 있는 거에 대한 소유권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전 지구에
여기 내가 있어요. 나의 자산은 얼마인가, 나의 재산은 얼마인가 할때 이거를 저는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냐면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매력. 이거를 100이라고 했을 때 구매력, purchase power, 구매력을 100이라고 했을 때 나의 purchase power는 몇, 그러니까 지분이 몇이냐? 돈을, 그러니까 모든 그 재화나 가치라는 거는 사실은 인간 사회를 기반으로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하면 어떤 특정 공산품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원래 더 많은 걸 소유했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제 과거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보면 물질적으로는 한 개인이 더 많은 걸 소비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왜 점점 더못 살아지고 경쟁이 가속화된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한 헷갈리는 모든 이제 문제의 핵심은 결국 이런 거죠. 우리가 자아를 잘못 쓰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측정의 척도가 되는 걸 자아를 잘못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전체 전 인류의 퍼처스 파워 대비 내가 무엇인 얼마인지를 알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했었어요. 비트코인이 나오기 전에.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그런 게 나와버린 거예요. 진짜로. 비트코인이라는 녀석이. 그래서 비트코인의 2100만 개라고 하는 부분은 일종의 전 인류의 이거를 2100만 개, 이건 이제 이걸 100%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냥. 이걸 기반으로, 물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파생이 되죠, 파생. 비트코인 은행에서 신용창구 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파생을 하게 되면 본질이 이렇게 있으면 그 파생되는 게 이만큼 더 많긴 하니까 그림은 이제 잘못 그렸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정도가 될수 있겠죠. 근데 인류가 누리는 이 전체 부를 이렇게 한다면 요 밑에 요게 이제 비트코인 떠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 자산 비트코인 2100만 개로 해서 인류가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얼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양의 생산을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어떤 물건을 거래하고 단위를 취급하고 할 때의 그 가치라고 하는 부분은 이 상대적인 퍼처스 파워, 전 인류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구매력의 이몇 탈을 내가 지니고 있느냐가 중요한 척도일 수 있다. 그렇게 마인드셋을 바꿔 나가는 관점으로 가면 고정된 2100만 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100%라고 할때이 100이라는 숫자는 그냥 인간의 손가락이 다섯 개라서 나타나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손가락 두개 합쳐서 10하고 그 10진수로 하다 보니까 이게 100이 나왔을 뿐이죠. 그래서 전체를 표현할 때 우리가 100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냥 전체를 표현할 때 2100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모든 아무리 큰 규모의 경제라고 하더라도 다 여기에 매핑, 상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하나하나가 이 비트코인에 내가 얼마, 이제 몇 퍼센트를 들고 있냐라고 하는 거는 전 인류 자산의 몇 프로를 홀딩하고 있다라는 부분과 굉장히 이제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더불어, 이제, 부자들은, 아까 이제 부자들의 돈 깎는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자, 부자들의 고민은 뭐다? 부자는 더 돈을 벌려고 한다? 자, 돈이 많은 부자들은요,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일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큰 돈은 신선식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큰 돈은 신선식품이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썩는다. 그래서 보관료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부자들이 투자처를 찾는 이유는 뭐냐면, 돈이 썩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술술 빠지고. 돈이 많으면 돈이 스스로가 아주 막 미친 듯이 빠져나갑니다. 그 드라이아이스가 공기 중에 승화하듯이. 그래서 부자들의 고민거리는 이 냉장고를 찾는 거예요. 냉장고. 돈 냉장고. 돈 냉장고가 필요한데, 비트코인이 나오기 전까지 이돈 냉장고를 하던 게 많이 있었죠. 재밌었던 건 이제 예술. 자, 다른 자산들은 막 변동 폭이 막 많지 않습니까? 이제 다양한 돈 냉장고들이 있는데,
이 예술품 같은 경우는 이 보관 비용, 예, 보관 비용이라든가 대비 여기다가 우겨넣을 수 있는 금액의 거의 상한가가 없어요. 부르는 게 값이지 않습니까? 어떤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10만 원짜리 그림을 아주 안전하게 보관하는 비용이나 100억 달러짜리 그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비용이 뭐 비슷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동일한 보관 비용을에다가 100억 달러를 우겨넣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효율이. 그러니까 보관 효율이 되게 좋죠. 근데 그러면 과연 그렇게까지 이제 이게 효율적이냐? 생각해보면 이 100억 달러짜리 그림은 도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렌드가 바뀌어서 가치가 다운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정도의 그림을 소지한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이 아트 업계에 뭐 기부도 해야 되고요. 이 어떤 트렌드 이런 거에 대한 정보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이게 사실은 사회적 가치를 갖는 거기 때문에 계속 나름대로 세금을 내요. 이 그림에 대한 가치가 유지되게끔 하는 알게 모르게 또이 세금을 내는 게더 나갑니다. 그러면 또이 보이지 않는 보관 비용이 있죠. 가치에 대한 보관 비용. 그러니까 모든 자 그렇죠. 부동산을 사도 마찬가지고, 건물을 사도 마찬가지고, 뭐 주식을 투자해도 보관 비용이 이만저만 리스크도 크고 작고. 자, 그런데 비트코인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역사상 발명된 그 보관 비용이 가장 저렴한 녀석이다. 그러니까 이자 받는 거는 꿈도 꾸지 말고 썩지만 않으면 좋다는 거죠. 큰 돈은 제발 썩지만 말아다오.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기네들이 돈을 버는 입구는 따로 있어요. 돈을 버는 입구 있고 그 축적을 하는데 저장을 하는데 요 부분이 안 썩어야 된다. 썩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이미 해결된 사람들이고, 이제 저장도 잘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항상 골머리를 썩어왔다. 항상 여기에 밑 빠진 독이에 가까운데, 그 부분을 가장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는 녀석이 사실은 비트코인이다. 이런 관점에서도, 대단한 의미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은 인트로 잡담에서 이제 마지막 잡담까지, 외람되지만 제2의 비트코인이 될지도 모르는 코어체인 채굴 중입니다. 웹 3.0에 대해서요. 코어체인이 뭐죠? 전잘 몰라서, 한번 혹시 단톡방에 계시는 분이라면, 코어체인 관련된 뭐 링크나 자료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좀 알려주시면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네. 다양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잡담까지 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 다들 늦은 시간, 토요일 날 늦은 시간, 예, 또 집중해가지고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는 마무리 멘트를 빠뜨렸는데 오늘은 마무리 멘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만 개의 프로젝트 중에 마무리 멘트는 좀 화면을 보고서 해야겠죠? 수만 개의 프로젝트 중에 정상 동작하는 거는 오직 비트코인 하나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애초부터 됐다. 이제 와서 이더리움 보고선 뒤따라가는 게 아니고 처음에 2008년, 2009년 처음에 버전 0.1이 나올 때부터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완벽하게 탑재된 상태로 나왔다. 이더리움은 느리지만 가장 빠른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이다. 알려진 바와 다르죠? 그리고 알려진 바와 달리 비트코인은 튜링 컴플리트하다. 즉 아무리 복잡한 연산, 비즈니스 계약, 스마트 컨트랙트 다 구동시킬 수 있다. 비트코인에서만. 자,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한 비트코인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BTC, 그것이 아니다. BTC는 핵심, 비트코인에 대한 정의, 이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무엇이라고 우리가 정의한 숫자에 불과해요. 그 숫자에 대한 정의, 그걸 다루는 규칙, 그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그 정의와 프로토콜을 심각하게 변경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포크 아웃을 했죠. 그것이 BTC예요. 오리지널 설계로부터 포크 아웃을 하면서 발전이란 명목으로 포크 아웃을 한게 BTC인데 비슷하게 이더리움 체인의 DAO 관련된 이슈로 포크 아웃하는 걸 반대한
레거스 체인이 이더리움 클래식인 것처럼, 즉 원조 이더리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 SV는 포크의 포크가 아니다. BTC가 최초로 포크 아웃을 했고, 그러면서 이름을 가지고 포크 아웃을 했을 뿐이고, 레거시, 그 소수로 남은 레거시 체인이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 캐시로 이름을 바꾸게 된 거고요. 비트코인 캐시에서도 또한번 포크 아웃이 발생했어요. 그때도 다수가 포크 아웃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소수로 남은 오리지널 레거시 체인이 비트코인 SV라는 이름으로 최초에 탄생했던 스마트 컨트랙트 가장 빠르고, 그리고 가장 복잡한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완벽한 모습의 비트코인, 원래 태어난 모습 그대로의 완벽한 비트코인을 유지해 오고 있는 게 비트코인 SV다 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S 비트코인 SV가 구축해 나가는 실질적인 생태계, 블록체인 생태계만이 진짜 여러분들이 상상을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미래를 가져온다. 자, 오늘은 매진말이 좀 길었네요.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라서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지금까지 블록체인 빨간약 잔이림이었습니다.